명지대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명지대학교의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전형 명지인재전형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스팟 논술 면접입니다. 우선적으로 명지대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여러 전형을 두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주로 명지인재전형을 기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무려 712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 외에도 크리스천 리더,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회균형, 농어촌 학생, 다양한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는데 주된 전형은 명지인재전형으로 712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명지대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류 100%로 3배수를 모집하고 1단계 즉 서류가 70%가 되고 면접을 30%로 해서 2단계에서 3분의 1로 줄여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1단계 서류 100%는 1000점 만점으로 3배수를 모집을 하고 2단계에서 서류 70, 면접 30%에서 최종 1배수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기본 틀을 따르고 있다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전형들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전형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1단계 서류 100%로 3배수를 모집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로 줄고 면접 비중이 무려 30%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명지대학교의 학생부 종합 그 중에서 명지인재전형 전체 기준으로 봤었을 때 341명이라는 많은 인원을 서울 캠퍼스 인문 계열에서 모집하고 있고 이보다 더 많은 인원을 자영 캠퍼스 용인에서는 학생부 종합 명지인재전형으로 전체 인원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인원은 71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명지대 학생부 종합 명지인재전형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서울 캠퍼스 인문계열은 341명 그리고 용인 캠퍼스 자연계는 371명 합쳐서 총 인원 712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인문에서 영어 영문학과 21명 그리고 중동학부 인문학부 다양하게 모집하고 있고 사회과학에서 행정학과 정외과 21명씩 경영대에서 경영학과 31명, 국제통상 21명, 네, 전공자유학부 특성학부죠 20명이고요. 융합전공학부 역시 인문에서 20명, 그리고 최근에 뜨고 있는 ICT융합대학에서 디지털 콘텐츠 디자인학과 11명, 융합소프트웨어학부 21명, 이렇게 해서 전체 341명을 서울 캠퍼스에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수 학과들도 있습니다. 자, 이제 자연 캠퍼스, 용인 캠퍼스로 보면은 자연과학 대학들의 생명과학정보학과 21명, 공과대가 많은 인원을 모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 전자, 화공, 신소재, 환경 다 21명씩, 그리고 컴공 많은 인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0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ICT 융합의 디지털 콘텐츠 디자인이랑 융합 소프트웨어 학부 총 32명은 서울 캠퍼스 인문이고 공과대학의 컴퓨터 공학과는 30명으로 자연 캠퍼스 용인이라는 사실 주의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토목 교통공학부, 기계산업경영공학부 다양하게 그리고 융합공학부 20명, ICT 융합의 정보통신공학과 30명입니다. 또 추가로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것이 ICT 융합이 인문계열 서울 캠퍼스 학과 디지털 콘텐츠 디자인 융합 소프트웨어인 반면에 ICT 융합 자연계는 정보통신공학과로 3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ICT 융합은 인문과 자연을 두 군데에서 학과를 나눠서 모집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자유전공학부 자연계 20명입니다. 인문계도 자전이 20명, 자연계도 자전이 20명입니다. 자, 자유전공학부 의미 보세요. 2학년 진급 시 학과를 선택하게 되는 특성이 있다. 그리고 융합전공학부 있습니다. 네, 윤문 쪽 융합전공학부 20명 있고요. 공과대학의 융합공학부 역시 20명 있죠. 이 부분 것은 2학년 진급할 때 최종적인 자기 전공을 찾아가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전형 일정 부분입니다. 전형 일정과 관련해서 네, 원서 접수 자소서 9월 초에 이루어지고요. 1단계 합격자 발표를 학생부 종합 명지 인재전형은 10월 29일 화요일 날 해줍니다. 수능
보기 얼마 안 돼서 1차 합격자를 발표하고 면접도 수능과 같은 달인 11월 2일 날 자연캠퍼스 용인 있고요. 입문 서울은 11월 3일 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수능과 근접해 있어서 준비가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거 이해를 하고요. 1차 합격자 발표와 2차 면접 사이에 시간이 또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평가 준비에 전략적으로 임해야 되겠다. 수능과 무관하다 이런 관점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시간 안배를 하고 세계적인 모의 면접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별도로 영상 전달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일정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0월 29일 날 1단계 합격자를 발표하고 면접은 용인 캠퍼스는 11월 2일, 인문 캠퍼스는 11월 3일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면접평가와 관련된 부분 건데 최종 합격자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서류평가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세배수는 이와 같은 서류를 기준으로 모집하고 또한 이 서류가 특히 중요한 요소는 바로 면접에 있어서 서류 기반의 심층 면접을 통해서 정성평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제출 서류 학생부 자기소개서 관련된 부분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졌길래 세배수가 됐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별도의 면접 전형 요소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다 하는 부분입니다. 자, 면접 평가와 관련돼서는 다음번 영상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